精彩内容哦！嗨嗨，摇了不恩球的 Amy 米达，今天呢，我来到了堪称全球最大型的音乐剧盛典——大邱国际音乐剧节。那今天呢，我要来看一个台韩合作的音乐剧，叫做《徽音》。这部剧呢，是由台湾的广义基金会 C Musical 以及韩国的拼死奔跑剧团一起共同制作的，这两天算是全球首演。那今年的11月底呢，预计在台湾也开始展开公演哦。所以呢，喜欢音乐剧的朋友也可以在台湾观看到这个剧，这样子。我今天算是抢先看，那今天看完的话会再分享给大家我今天的心得。那我们就一起进去瞧瞧吧。이야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만나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1막 처음 시작한 오프닝 장면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노래로 말할 때 세상이 좀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막았다라고 말하는 가사가 되게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여성분에 대해서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어떤 건지 궁금해서 네. 봤는데 근데 보고 나니까 그분의 이제 삶에 대해서도 잘 어느 정도 좀 알게 되고 같은 네. 여자로서 감명도 많이 받았어요. 아, 네. 요즘 시대상과는 좀 다른 옛날 역사 안에서 그 한 여성의 그 처한 그 삶과 인생과 이야기를 좋은 음악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이 뮤지컬이 또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그 당시에 그 휘인이라는 여성의 어떤 인생관이나 가치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롱에서의 그 갈등이 생길 때 친구분이 나와서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질투나 그리고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친구와 갈등이 생기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잘 극복하면서 이제 지치적인 역할로 나중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살롱을 열면서 이제 엄청 큰 역할을 해내면서 그 뮤지컬 장면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되게 보수적인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인 여성의 상을 잘 그려낸 뮤지컬이라서 되게 감명 깊게 봤고 그 휘인이라는 분이 요즘 시대에 계셨더라면 정말 더 멋진 분으로 이 시대의 여성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에 그분이 있었기에 오늘 같은 이 시대도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耶、yeah, 我刚刚看完了这部戏，然后我觉得呢，它的投影呢非常的精致，而且非常有代入感。在一开场的时候，其实让观众很快就可以进入那个剧场的世界，然后再来是它的音乐都非常的动人。就我里面蛮喜欢就是开场的大合唱以及结尾的大合唱，这两段大合唱都让我鸡皮疙瘩，因为就是非常的凄美壮烈，还有里面的男女对唱都非常的精彩，就很快可以感受到那个传统时代下男女追求自由恋爱啊，积极想要摆脱社会框架的那种追求自由跟追求梦想的那种勇气，对，然后可以感受到在传统时代下女性意识的崛起，这一点非常的重要。然后其中一段呢是女主角开启了文化沙龙这个运动，那文化沙龙这段的编曲跟歌舞呢都非常有纽约百老汇的感觉，就会让人忍不住打拍子起舞，就觉得那一段很精彩。那在下半场呢，女主角在经历了战争的摧残之下瞬间对人生绝望并且差点要放弃梦想的时候呢，她想到徐志摩对她曾说过的一些话，那一段看得非常感动，忍不住红了眼眶，这样他就再次唤醒了他对于梦想跟追求民主自由的一个热忱，所以呢他就重启了文化沙龙这个运动。那一段真的是洋葱暴击，就是哭惨了，你知道，瞬间就是可以感受到林徽因在带领民主运动这一块是非常重要的存在。然后我觉得就是结尾真的是哭很惨，非常的感动，就可以感受到这个才女的勇气带领了这个民主运动的进行，这样子。然后我觉得里面的女主角配角唱功非常的强，真的超强的，她们演技很精湛，而且里面的歌都非常的高难度，但是她们都可以驾驭得非常好。像女主配角呢，她们就是在唱高音的时候还有很多个转音在转，我觉得超强的，可是都驾驭得非常好。所以这出戏的投影然后歌曲以及演员的演技都是非常大的看点，我觉得看这三个就非常的精彩。然后我尤其喜欢下半场的舞台，就是我其中最爱的有就是门框，它就是瞬间转一个角度的时候，我就可以感受到强烈的符号在，就可以明显看出就是男生角色呢是还是待在社会的框架之中，而女性已经跨出了那个社会框架。我觉得这个舞台设计很简单，但是有非常强烈的意识存在，这样子。然后还有一个是战乱之下的帐篷，然后在林徽因就是民主意识崛起的时候呢，它瞬间展开然后变成文化沙龙，这一个转变也是非常强大的转场，我觉得转得非常的棒，所以我觉得还蛮喜欢这两个舞台设计的。所以呢，最终就是非常感谢广义基金会给我这个机会，可以看到这样棒的音乐剧这样。那我相信呢，搬到台湾一定也非常精彩，所以我非常推荐就是喜欢音乐剧的人去看哦。OK， 今天的分享就到这里啦。那大家11月左右吧，就是他们会在台湾展演，所以千万不要错过这个剧作哦。那我们就下次见啦，拜拜。